이종모 쿠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코로나 피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여행 항공주들 일제히 하락했고 또 해운이나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들 또 건설 수혜주 내에서 시멘트주들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오늘은 어떤 종목 점검해 볼지 메리츠증권 도구금융센터 이건희 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. 한국전력인데 최근에 원전 이슈 때문에 많이 움직이다가 오늘은 또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소식 나오면서 6%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종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. 일단 발전 단가는 계속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가 되어야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익이 유지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. 일단은 연료비 부담은 굉장히 가중된 반면에 요금 인상 이슈가 이번에 있었는데 이게 불발되면서 사실은 뭐 주가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. 이익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승 모멘텀을 조금 뭐 가져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.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뭐 이슈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25,000원 초반에 지금 끝났는데 25,050원에 끝났는데 한 24,000원까지도 아마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다. 근데 뭐 하락폭은 해봐야 1,000원 정도 폭일 것 같고요. 네.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신 분들은 뭐 기다리셔도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모멘텀을 보고 사셨던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당분간은 상승하기 어렵다. 주의 의견으로 주셨어요. 그리고 원전 이슈도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데 좀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한국전력을 그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까요? 원전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? 차라리 오히려 이제 원전과 풍력을 같이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가장 좀 핫하긴 한데 두산중공업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가격들이 너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돼서 좀 뭐 괜찮았던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도 당분간 좀 조정이 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당분간 이 전력 관련된 것들은 좀 관망하시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동안 또 많이 오른 만큼 좀 관망세가 필요하다. 이 업종 섹터 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투어인데요. 오늘도 여행 관련주들 많이 하락을 했죠. 이제 그동안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변이 바이러스 이슈도 있고 그랬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? 일단 오늘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이제 결국에는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경기 민감주들 그렇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회복 이후에 경제 재개 뭐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다 좋다가 오늘도 사실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아마 오늘 장을 하락시킨 주요 요인이 이 델타 변이의 이제 사실은 좀 부각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제 영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에서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뭐 이제 미국이나 이쪽은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코로나19 회복 국면 때문에 이제 기대감을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좀 당분간은 좀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이익 실현 욕구도 충분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종목도 이제 주의로 보셨고 좀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더 하락하기 전에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신가요? 네. 그리고 뭐 다시 기회는 뭐 어차피 또 코로나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사인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면 또 다시 한번 또 뭐 88,000원대까지 복귀는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고 기대감이 반영될 때가 곧 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설명 드려봤습니다.